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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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나요, 이제? 마이크 바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적은 벌써 32번째 방송입니다. 5월 23일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이고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탈색을 했어요. 예, 깜짝이야. 머리 색깔이 바뀌었어요. 와우. 깜짝 놀랬죠? 지각입니다. 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지각. 네, 지각이고요. 대박. 어머, 대박. 어머, 대박. 괜찮죠? 여름을 맞이하여 한번 해봤어요. 염색은 아니고 탈색을 했습니다. 탈색. 제 흰머리가 많다가 너무 많아갖고 흰머리를 안 보이게 하려고 염색을 할 것이냐 탈색을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탈색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탈색을 하니까 흰머리가 은발이 될 줄 알았는데 금발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오늘은 어떤 방송 시작해볼까요? 흰머리가 유행이? 아, 이럴수가. 좀 더 흰머리가 나면 은발로 하라니까, 은발. 은발. 근데 제가 은보단 금을 좀 더 좋아해서 금발했어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늘 그렇지,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올해 중소기업 육성 예산이 16.6조가 투입이 된답니다. 와, 16.6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니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력을 추진하겠다 밝힌 가운데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6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랍니다. 이 가운데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융자 예산은 8.5천억 원, 융자가 8.5천억 원, 그 중소기업청은 올해 1,300여 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1,300개가 지금 올해 육성사업이에요. 예. 16조 5,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 15조 2,800억이었던 것에 반하면 지난해 16조 4,700억, 올해는 16조 5,800억. 예, 조금씩 늘고 있죠? 네. 예산과 기능별을 보면, 융자와 출자 등 금융 분야가 9조 4천억 원, 가장 많고. 예산 다 안 끝났습니다. 추경 예산이죠, 추경 예산. 기술과 인력이 또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성장 기반 자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기업 자금 등 융자 예산은 올해 8.5천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육성 사업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아, 네. 올해. 대박이죠. 이제 우리 이니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업하기 쉬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할 맛이 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2022년까지 면제가 됩니다. 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지원 정책이 일몰기한이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요, 22일날 발표했고요, 2017년도 졸리네. 네. 2017년도 2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조업의 창업기업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부과 감면 기준에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은 2022년까지 공장 설립 등 창업 후 기업 활동에 관련된 12개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예, 어서오세요, 지현님. 네. 하품하니까 오는 지연님이네요. 그죠?
지난 2007년부터 이 CNN 이 정책을 통해서 2015년까지 2만 2천여 개의 기업이 1,314억 원 가량의 부담금 면제받았는데요. 이 면제받는 시한이 2022년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신설 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겠다는 거죠. 공짜로 창업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을 하게 되면 각종 부담금이 있어요. 한 12가지 정도. 공짜 창업은 아니고요. 공짜로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부담금이 생기네요. 부담금. 창업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거죠. 2022년까지. 대박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너무 멋져요. 아, 요즘 뉴스 보는 재미가 너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 CEO들은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 운영에 대한 기대가 부담금 면제, 세금이 아니고 환경 부담 같은데. 조수석 뽑기는 그닥 부담감 낼게 없겠구나.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소기업 CEO 10명 중에 9명은 문 대통령의 국제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장과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 척결 등의 순으로 국정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 핵심 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그 대기업들이 못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 안녕하세요, 찰스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죠? 옥시 같은. 네. 그런 걸 강화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들 계열사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꼽았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게 중소기업 CEO들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짜잔! 새 정부가 세미나를 했네요. 중소기업 중앙회 본관 2층 대회실에서 18일 날 했네요. 18일 날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혁신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카톨릭대 교수 김기찬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 학회장이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혁신 전략과 과제를 발제했군요. 네. 헤어스타일 좀 멋있죠? 예. 여름을 맞이해서 멋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시원하게. 네. 이 세미나에서 그 10가지 10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요. 중소기업 정책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공정 경쟁 체제를 공정 경쟁 환경 등을 정책하자. 충격! 감사합니다. 콩나물 화분입니까, 이게? 콩나물 같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제 얼굴 화분입니까? 찰스님, 기억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대중소기업과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R&D 정책을 강화하자.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확보하자. 내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 정책,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10가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세미나 내용 자료를 한번 구해보고 싶으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중소기업 관련된 뉴스를 제가 많이 선정했네요. 그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맞춰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웅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밝혔을까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해주자. 기업 기술 창업을 하는 것을 활성화해주자.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이펙트를 부여하자. 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네.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 알기 노력을 강화하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자.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 예,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인센티브 주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하자. 중소기업 병역 대체 복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중소기업의 병역 대체 복무 제도. 군대를 군 중소기업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가 보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를 하는 것을